세갈공명이라고? 무서우리만 지지혜가 넘쳤습니다. 알고 있다. 형주에서 복룡이라고 불리우는 인물이란 걸. 유비현덕, 녀석이 언제 세갈공명을 군사로? 좋다. 이제부터는 내가 직접 지휘하겠다. 다음엔 아마 조조가 직접 전군을 이끌고 다시 공격해올 것입니다. 50만 대군을 이 작은 성에서 지켜낼 수는 없는 일입니다. 양양으로 물러나서 유표 태순님께 청을 드려 그곳 군대와 함께 조조의 군대를 막아야 함이 방법일 줄 압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 하지만 이 신여성 백성들을 버리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다. 깃발은 태스님이 돌아가셨나? 신여성의 유비현덕이요. 문을 열어주시오. 유비현덕, 이 깃발을 보면 알겠지만 아버지는 갑자기 돌아갈 수가 없다. 이제는 내가 이 성의 주인이다. 태스님이 돌아가셨다고? 새로운 성주이신 유종 태스님은 이기지 못할 싸움을 원치 않으신다. 따라서 우리는 조조에게 항복하고 성을 바칠 것이니 너희들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장군님, 이곳에서 물러나면 우리 군대는 조조의 공격에 전멸하고 맙니다. 배반자 유정과 일전을 벌여 이 성을 빼앗는 것 말고는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저런 겁쟁이는 단칼에 베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형님, 제게 맡겨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유표 태스님은 제게 은인이다. 그분의 성을 힘으로 뺏을 수는 없는 것이다. 하지만 녀석들이 우리 배신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은혜를 원수로 갚을 수는 없는 법이야. 군사, 어쩔 수 없이 돌아갑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따르겠습니다만 대신 백성들은 이곳에 두기로 합시다. 싸움이 벌어지면 걸기적거려 모두 함께 죽을 것입니다. 나를 따라 여기까지 온 백성들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성 안으로 들여보내주지도 않을 터인데 이곳에서 노숙을 하다 죽게 내버려둘 수는 없잖소. 저는 반대입니다. 백성을 데리고 싸움을 해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 없으면 함께 죽으면 되지 않습니까? 백성과 함께 싸우고 백성과 함께 죽는 것, 이것이 내 방법입니다. 군사님, 왜 그러십니까? 내 어릴 때가 생각나서 그럽니다. 나도 여기 이 사람들처럼 전쟁에 쫓겨 이리저리 도망 다녔었지만 삶과 죽음을 함께 하자며 백성들 편에 서준 장군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생물을 다하기 위해 냉정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음속으로는 장군님의 그 따뜻한 말을 기다렸습니다. 장군님, 설령 이 몸이 불에 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장군님의 큰 뜻을 펼치는데 이 제갈 공명 기꺼이 한번 바치겠습니다. 이제 내 마음을 알겠소, 군사. 자, 지금부터 새로운 땅을 찾아간다. 출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안 되겠소. 내가 먼저 앞길로 가서 새로이 정착할 곳을 찾아주시겠소. 예, 알겠습니다. 완우아우도 함께 따라가도록 해. 하지만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저하고 좋은 이슬이 걱정 마십시오. 그래, 부탁하마. 앞에 장판교가 있다. 거기서 막아내자. 온다! 오늘아! 장군님은 무사히 안전한 대로 피하셨습니다. 자, 어서 마리는 곳으로. 그 말은 장군님이 다시 해야 합니다.
저는 괜찮으니까 이 유선이를 유 장군님께 데려가 주십시오.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적군이 오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난 지금 움직일 수도 없는 몸. 어서 가주십시오, 장군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숲속에 있다가 내가 신호를 보내면 흙먼지를 마구 일으켜 대군이 달려오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 조군! 넌 어디 갔다 이제 오는 거냐? 유선님을 구해서 오는 길이다. 뭐시? 너도 여기서 어서 피해. 곧 조조의 본대가 뚫어닥친다. 좋아. 내가 여기서 놈들을 막을 테니 넌 어서 장군님께 돌아가라. 네, 부탁한다. 잘 들어라, 호수함이들아! 소문이라도 들었느냐? 내가 바로 장비다! 이 장판기를 이놈들 목으로 덮어주겠다! 어서 넘겨라! 어이, 왜 그러냐? 여기 있어요! 장비가 뭐가 무섭다고 그러냐? 어이, 무서워! 방발아! 가자. 장비야, 네가 무서운 줄 알았느냐? 전군 쳐야간다. 됐다, 다들 나와라. 이 다리를 구경하려라. 제가 잘못해서 구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지어주십시오. 좋은, 그만 일어나라. 죄송합니다, 장군님. 장군님, 왜 이러십니까? 이 아이 때문에 하마터면 조은이 목숨을 잃을 뻔했다. 할 것 없는 아이와 조은 같은 명장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소? 내버려 두시오. 장군님. 방금 그 말씀,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장군님의 복수는 제가 갚겠습니다. 울지 마라. 형님, 제가 장판기를 불태워버렸습니다. 이제 2-3일 여유가 생겼습니다요. 그렇지 않아. 조조는 눈치가 빠르다. 다리를 불태우지 않았다면 복병이 있을 줄 알고 추격해오지 않겠지만 다리를 없애버렸으니 눈치를 채고 다시 추격도 올 것이다. 어서 서둘자. 당신이 보여준 사랑과 은혜는 죽을 때까지 내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이오. 당신의 피는 이 유선에게 흐르고 있어. 이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 당신과 함께 꿈을 꾸었던 하늘의 낙원을 반드시 이 땅 위에 세우겠다고 맹세하리다. 여호와, 이제 편안하게 잠을 자도록 하시오. 이강 하류엔 오나라가 있습니다. 절 사자로 오나라에 보내주십시오. 오나라에? 조조군 백만을 이 성 하나로 막는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오와 동맹관계를 맺고 조조와 오나라, 남북의 이 두 대국이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조조가 패한다면 형조 한나라를 우리가 다시 빼앗을 수 있습니다.
만일 오나라가 패한다면 그 틈을 타 강남 땅에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이기든 세계로 나누어진 천하의 하나는 우리 손에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글쎄요, 하늘과 땅을 뒤흔들 그 거대한 음모가 성공할 것 같습니까? 성공합니다. 자, 저걸 보십시오. 저 배신배야. 오나라의 배입니다. 조조가 형주로 진출하자 위협을 느낀 오나라가 운상을 온다는 구실로 우리 동정을 살피러 오는 것입니다. 제가 저 배를 타고 우에 건너가 저들을 설득해 조조와 싸우도록 할 테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따라 하양호에서 하구인 상해에 이르는 광대한 이 남쪽 지역은 오래전부터 문화의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미 개척지였다. 허나 편리한 수상교통 그리고 따뜻한 기온과 비옥한 토지로 인해 점점 많은 사람들이 중국 각지에서 몰려들기 시작해 활기가 넘치는 별천지로 변해가기 시작했다. 지역의 신흥세력을 통합한 강력한 지방호족 손책은 오군, 즉 지금의 소주를 거점으로 삼고 오나라를 일으켰다. 손책은 장강을 이용해 거대한 수군을 조직해서 조조에 맞서려고 했다. 손책은 뜻을 펴기도 전에 죽고 국왕의 자리는 18살인 그의 동생 손군에게 돌아갔다. 손군은 각지에서 학자와 장수들을 불러모아 국력을 키우는 데 힘을 썼다. 또 병선 7천척을 건조해 장강을 제압하고 마침내 지금은 조조와 함께 중국 전체를 남북으로 나누어 지배하는 거대한 강대국을 만들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허나 이 오나라는 지금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었다. 조조가 직접 써서 보낸 이 편지에는 하구성을 중심으로 세력을 키우는 유비 현덕을 토벌하기 위함이니 우리와 동맹을 맺자고 제안하고 있어. 답신을 어떤 내용으로 보내면 좋을지 그대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 동맹이라는 것은 허울좋은 구실일 뿐 우리더러 얌전히 항복을 하라는 협박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 생각도 그대와 똑같소. 만일 우리가 제안을 거절하면 조조는 분명 이걸 구실로 장강을 건너 우리나라에 쳐들어올 것이오. 조조 앞에 무릎을 꿇고 신하의 예를 올릴 것인지 아니면 모든 것을 다 동원해 조조와 한판 결전을 벌일 것인지 길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조조는 황제 폐하를 곁에서 보필하고 있는 까닭에 만일 우리가 조조와 전쟁을 벌인다면 우리나라는 대의 명분이 없어 역적으로 몰릴 수밖에 없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앞날을 생각한다면 비록 치욕스러움에 입술을 깨물어야 하나 조조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 듯합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항복한단 말이오. 형주를 점령하고 있는 조조의 군대가 백만이라 들었습니다. 장군은 이길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 소군이 천하무적이란 걸 그대는 왜 모르시오? 조조군에도 병선으로 진을 펼치면 300리에 이를 만큼 병선이 많다는 걸 아시오? 또 우리가 전쟁을 치러 가면서 유비 현덕을 막아줘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유비를 위해서가 아니요. 우리나라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란 말이요.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요, 싸워야 하오. 야, 방금 하구의 유비에게 조문을 갔던 노숙이 돌아왔습니다. 오호. 신 명령을 받들고 하구를 돌아보고 왔습니다. 노숙. 조조에게 항복을 해야 할지 싸워야 할지 중신들의 의견이 갈려있어. 유비군대의 실정을 보고 돌아온 그대 의견을 말해주시오. 항복하자는 중신들은 모두 자기 혼자만 목숨을 건져보겠다는 비겁한 사람들입니다. 이걸 생각해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조조에게 항복을 하고 모든 땅을 조조에게 내줄 때 우리 신하들 중 더러는 쫓겨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신하들은 자리를 보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장군님의 몸을 의지할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기껏하여 신부름꾼 몇 명이 딸린 마차를 타고 낯선 타국을 전전하며 억울의 땅을 치며 일생을 폐인처럼 지내셔야 할 것입니다. 장군님의 앞날을 조금도 생각해 주지 않고서 항복하자는 말만 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대는 조조와 맞서 싸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겁니까? 설명을 한번 해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형제에서 복령이라고 일컫는 유비군대의 군사 제갈 공명에게 직접 듣는 게 어떨는지요? 어이, 제갈 공명? 아니, 그런 대학자가 여기에? 그런 대학자가? 저는 유비 현덕궁의 군사 제갈 공명이고 문상을 와주신 데 대한 담론을 드리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대의 높은 명성 들어서 알고 있어. 그럼 군사께서는 아까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도 다들 잘 알고 계시듯이 조조의 군대는 100만이나 됩니다만 대부분 정복한 지방에서 끌어모은 병사들이라서 숫자만 많았지 일격에 무너질 허수아비들입니다. 그러신가요? 그럼 어째서 지난번 장판교 싸움에서는 유장군의 부인까지 이를 정도로 참패를 당하고 도망을 치셨던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공의 눈으로 보자면 그 싸움에서 철저하게 패한 걸로 보이겠습니다만 저희 유비 현덕공은 군대를 따라다니던 난민 10만 명을 살리려고 위험을 무릅썼던 것입니다. 이 일로 해서 형주의 백성들은 모두 유비 현덕궁의 인덕에 감동했습니다. 다음 전투에서는 우리 군을 도와 조조의 발판을 흔들어 놓아줄 것입니다. 큰 눈으로 보자면은 이거야말로 커다란 승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군사의 말을 듣고 있으니 유비 장군은 아주 오래전에 조조를 물리치고 천하를 대패하고도 남을 것인데 지금은 하고 있는 조그만한 성 하나밖에 가진 게 없는데 이건 무슨 까닭이요? 100번 싸워 100번 이긴다고 해서 좋을 건 하나도 없습니다. 마지막 한 번의 싸움에서 이기면 그게 이기는 겁니다. 공의 말씀은 현실을 알지 못하는 다락방 서생의 궤변입니다.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세게 쏜 화살이라 하더라도 멀리 날아가 힘이 떨어지면 비단 한 겹, 종이 한 장도 뚫지 못하는 게 세상 이치입니다. 조조의 군대가 원정의 원정을 거듭해 멀리 이곳까지 왔다고 할 때 전력이 형편없이 떨어져 있을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게다가 병사들 대부분이 북쪽 지방 사람들이라 이곳 지리와 기후에 익숙하지 않고 더구나 수상전에는 더욱더 약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우리 군대가 힘을 합쳐 조조와 싸운다면 이길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고 이길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질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이번 기회에 조조에게 대패를 안겨주기만 한다면 남쪽 지역을 지배하려는 야망을 다시는 품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이 나라의 앞날이 걸린다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군사, 공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눈앞에서 안개가 걷히는 듯하오. 하지만 전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걸 결정하기 전에 우리 군을 총지휘하는 주요 대도독의 의견도 들어봐야 하오. 공이 직접 대도독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오. 알겠습니다. 싸움을 하느냐 항복을 하느냐 대장군께서는 장군의 의견을 들어본 다음에 결정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군사 전략가로 소문이 자자한 제갈공명 군사가 오셔서는 분분하던 의견을 잠재우고 싸워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돌려놓았다고 들었습니다만 나는 반대입니다. 조조에게 손을 들고 즉시 동맹을 맺어 유비군을 친다. 이게 내 생각이요. 장군께서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시오. 앉아서 나라를 팔아먹자는 말씀입니까? 조조는 천자를 모시고 있습니다. 조조에게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천자의 황명을 따르는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은 조조가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유비를 쳐서 실력을 보이면 조조도 겁을 먹고 형주를 우리에게 내주고 군대를 돌려 물러갈 수도 있습니다. 조조와 유비 둘 중에 누가 싸워서 이기기 쉬운 상대인지만 생각한다면 쉽지가 않습니다. 군사, 뭐라고 말 좀 해보시오. 과연 장군은 훌륭한 전략가십니다. 정말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치를 따지자면 맞는 말씀입니다. 항복을 하는 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가장 빠르고 손쉬운 방법이고 말고요. 군사,
대장군 앞에서 하던 이야기와 말이 틀리질 않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나라를 팔아먹느냐, 주군이 치욕을 참아야 하느냐 이런 거창한 얘기를 할 것도 없이 조조 아주 쉽게 손을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쉽게 손을 잡아요? 한 명씩 한 명씩 작은 배에다 태워 조조가 있는 곳으로 들여보내주면 조조는 아주 기뻐하면서 손을 내밀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누구를 한 명씩 보낸다는 겁니까? 조조는 일찍이 업의 수도인 동아부근에 동작대를 세우고 이후에 자기가 할 일을 시로 적어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내걸었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는 사회를 평정해 황제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교부인을 자기 여자로 만들어 늙어서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고 싶다고 한 것입니다. 조조는 이름난 호색가로 특히 이 강남 땅에 절세 미녀들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 교부인을 탐하고 있나 봅니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조조는 절세 미녀라는 교부인을 찾을 것이니 교부인을 배에 태워 조조에게 뇌물로 바치면은 유비고 뭐고 돌아보지도 않고 깃발을 감아들고 장강을 거슬러 올라가 버릴 것입니다. 닥치시오! 교부인이라는 그 여자는 나의 아내요! 몰랐습니다, 장. 전 다만 조조가 뭘 원하는지만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이놈 조조, 내 가만두지 않겠다! 결단을 내리세요. 조조 같은 역적에게는 천벌을 내줘야 합니다. 나도 결심을 했어. 장군, 이 칼을 들고 즉시 전군 출동 명령을 내리시오. 이기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는 조조의 군대와 일전을 벌이게 됐다. 이놈의 선관, 후회할 것이다. 조조도 즉시 모든 병사를 이끌고 장강을 거슬러 내려왔다. 양쪽의 군대는 적벽의 포선들을 끼고서 수위가 높아지길 기다리며 대치했다. 수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이 이처럼 넓으니 먼저 하늘을 나는 무기인 화살이 있어야겠지요. 저도 동감입니다. 한데 문제는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화살이 모자라 그게 걱정입니다. 군사, 공의 지혜로 화살을 10만 개쯤 급하게 구해주셨으면 하는데요. 언제까지면 되겠습니까? 열흘 안으로 구하실 수 있겠습니까? 열흘이요? 적이 언제 공격해올지도 모르는데 열흘은 너무 좋습니다. 화살 10만 개를 사흘 안으로 구해다 드리겠습니다. 군사, 진중에서 허튼 소리는 엄하게 다스린다는 건 아시겠죠? 만일 약속을 지키지 못하시게 된다면 우리 군의 군법에 따라 처단할 것인 각오는 하고 계십니까? 그야 당연하지요. 누구냐? 누가? 양아, 나다. 형이다. 형님, 자 안으로요. 양아, 형님. 내가 오나라의 관리로 나아가려고 장강 나루토에서 너와 헤어진 게 벌써 얼마나 됐느냐? 13년입니다. 나라! 항복관이 달려갔다! 그때 나한테 약속했던 대로 넌 훌륭한 학자가 되어줬고 너 같은 동생을 둬서 난 정말 자랑스러워. 네가 유비장군의 사자로 이곳에 왔다는 말을 듣고 금방이라도 달려와 보고 싶었다만 보다시피 비록 말단의 관리지만 송건 대장군님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 처지라 사람들이 쓸데없이 의심을 할까봐 널 만나는 걸 미루어 왔다. 형님의 마음 씀씀이에 감사할 뿐입니다. 양아, 내가 오늘 널 만나러 온 건 알고 있습니다. 대도독인 주유가 날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 알고 있었구나. 사흘 안으로 화살 10만 개를 구해오지 않으면은 가차 없이 군법의 회부에 내 목을 베어버릴 건가 봅니다. 양아, 네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하나뿐이다. 주인으로 섬기는 유비를 버리고 오나라 가신이 되는 거야. 우리가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제 겨우 만나놓고 또 널 잃어야 하다니. 그렇게 할 순 없다. 제발 이 형의 말을 들어다오. 형님, 마음은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유비 장군님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형님이 바라신 것도 제가 사람의 도리를 지키며 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 맞다. 어쩔 수가 없지. 아니, 근데 네가 화살 10만 개를 대체 어디서 구하겠다는 거냐?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말해다오. 그러겠습니다. 먼저 작은 배 20척과 배탈 병사 각 30명, 그리고 배는 푸른 장막으로 드리우고 배는 집단을 1000단씩 실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작은 배에 집단을 실어? 그걸로 뭘 어떻게 화살을 만들겠다는 건지. 아, 그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갈공 말대로 오나라 신하가 된다고만 하면 될 텐데, 오늘이 약속한 마지막 날인데 어쩔 셈인지. 날이 슬슬 저무는군. 공명은 뭘 하고 있나? 아까하고 마찬가지로 배 안에서 무언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화살 10만 개를 한꺼번에 만들어낼 재주는 없을 거야. 쥐새끼처럼 몰래 도망갈 궁리나 하겠지. 엄중하게 감시해라. 날이 박는 대로 목을 쳐야 할 죄수니까. 거거! 공명이 난류 쪽으로 배를 몰고 갑니다. 배를 몰아? 병사는 공격진으로!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배 한 척에 화살이 약 5천 개쯤 박혀 있는 것 같더니 약속드린 10만 개가 훨씬 넘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 약속은 지킨 셈이지요. 공명 선생, 끝을 알 수 없는 선생의 지략에 제 머리가 저절로 숙여집니다. 근데 어째서 사흘째인 오늘 밤까지 기다리셨는지 무슨 까닭이라도? 천문을 관측하니 오늘 밤에 안개가 제일 많이 낄 것 같더군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군대의 작전에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실은 적병선이 친 진을 깰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과연 이 전술로 이길 수가 있을지 선생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계책 하나를 생각하긴 했습니다만, 혹 누가 들을지 모르니 손바닥에 써서 펼쳐 보이실까요? 그렇군요. 그럼 저부터. 아니. 선생님. 수란아. 수란이가 아니니. 네. 네가 어째서 이 먼 곳까지 왔느냐? 유 장군님이 선생님이 무사하게 잘 계시는지 모른다며 걱정을 하시길래, 그래서 제가 오면 의심할 사람도 없을 것 같고 해서. 그래, 고맙다 수란아. 네 용기는 대장부 이상이구나. 그래도 너무 위험한 짓은 하지 마라. 내게는 제일 소중한 사람이니까. 저 사실은 여기 오기 전에 강 저쪽편에 있는 조조군 진영도 몰래 살펴보고 왔는걸요. 거기엘? 선생님, 저쪽 병사들은 기호와 물이 맞지 않아서인지 아픈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의사도 모자라는 것 같고요. 선생님, 지금 공격을 하면 틀림없이 이길 거예요. 그것만 알면 됐다.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어서 떠나도록 해라. 저 선생님은 언제쯤 돌아오실 건데요? 글쎄다. 이 장강에 남동풍이 불기 시작할 때쯤은 돌아가마. 그리고 이걸 유장군님께 전해드리고, 적벽에서 전투의 불길이 솟아오르면 모든 병사들을 이 편지에 적은 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배치하라고 꼭 전해야 한다. 또 하나, 돌아오기 전에 사람을 한 명 찾아줬으면 하는데
네? 누구래요? 형주에서 내가 봉룡이라고 불려올 때 봉추라고 불려오던 또 한 분의 학자가 계시던 거 기억이 나느냐? 네, 봉추 선생. 본명은 방통, 자는 자원이라는 분이잖아요. 그래, 그분이 지금 이 오나라 어딘가에 계시다. 그분을 찾아서 이걸 봤다고 전해드려라. 이야, 형주의 미술하니가 아니냐? 방통 선생님. 네가 여기 나타난 걸 보니 봉룡 선생의 사랑 얘기가 궁금해지는데. 아, 선생님, 잠깐만. 이리로. 불? 내 손바닥에 불이라는 글자만. 아니, 공명 선생이 가르쳐준 게 그가 뿐이냐? 네, 그럼 아실 거라고. 그럼 안다. 아, 수란아, 2-3일 전에 조조군의 장관이란 장수가 이곳에 염탐을 하러 몰래 들어왔다 잡혔다는데 어디에 갇혀있는지 너 혹시 알고 있니? 에? 글쎄요. 아, 참, 서산에 있는 동굴에 감옥이 있다는 말을 듣긴 들었는데. 서산의 동굴이라? 길을 잃은 사람입니다. 저 양양의 봉추 선생님. 선생님 같은 분이 왜 이 깊은 산골짜기에 괜찮으시다면 제가 조조 승상님을 만나게 해드릴까요? 말은 고맙네만. 나야 오나라에서 아무런 녹도 받고 있지 않으니 상관없지만, 아, 그래도 이 의리가 있지. 이 장관을 믿어주십시오. 그래? 뭐시, 장관이 돌아왔다고? 오나라에 있던 학자 방통이라는 사람이 오를 배신하고 장가를 빼내왔다고 합니다. 방통? 방통이라는 사람은 봉룡이라 불리운 제갈공룡과 함께 형주에서 학문을 떨치던 봉추 선생이 아닌가? 방통 선생, 높은 명성은 익히 들어압니다. 선생께서 저를 도와주신다면야 저로서는 더 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마는, 무슨 일로 호우를 벌이신 겁니까? 저야 원래 보시다시피 이렇게 주람 중에 주람이옵시다. 헌데 송곳으로 주유처럼 잘생긴 사람이 옆에 두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주유 같은 인물의 지혜야 좌대비는 어린아이 머리밖에 되지 않죠. 이 술이 난자라고. 아, 그러십시오. 그래서 불만이 쌓였다는 겁니까? 다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주유의 병품을 제가 깨뜨려보고 시끌랑이요. 어떻게요? 그 전에 이 편의 준비부터 철저히 해야겠어요. 여기 오다 보니까 병든 병사들이 많이 눈에 띄던데 배를 잘못 연결해서 그런 거라고요, 이게. 장강의 파도가 높아서 뱃머리 위로 몸이 상한 거예요, 이건. 그럼 배들을 어떻게 묶어두는 게 좋겠습니까? 다 방법이 있죠. 아무리 파도가 높아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 병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철새연한계라고 합니다. 철새연한의 계? 방통선생, 철새연한의 계 고맙습니다. 병사들을 이렇게 포진하라 했단 말이냐? 네. 좋은. 장군은 조림의 서쪽, 선도의 진을 펼치고, 장비는 남미령 호로곡으로, 관우는 화용도의 산마루로 올라간다. 이렇게 씌여있다. 부탁한다. 예, 예. 근데 군사님은 언제쯤 돌아오시겠다고 하더냐? 장강에 남동풍이 불기 시작할 때라고 말씀하셨어요. 남동풍이 불어? 이상합니다. 지금쯤이면 장강에는 북쪽과 서쪽에서 바람이 불 텐데. 대도도, 병문안 왔는데 몸은 좀 어떻습니까? 아, 가슴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음식이 넘어가질 않습니다. 장군이 아르시는 게 바람 때문이지요. 어, 바람? 예. 남동풍이 불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화공을 하더라도 조조의 병선들을 태울 수가 없지요. 그래서 병이 난 것 아닌가요? 아, 제가 알아보니 지금쯤 이곳에는 남동풍이 불지 않는다고 합니다.
군사께서는 진작 알고 계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김은 둔갑술로 바람의 방향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도 있지요. 아니, 그게 무슨... 이 부근에 있는 남병산 꼭대기에 높이가 9척이고 층이 3단인 칠성단을 세우고 120여 명의 병사들에게 28숙 별자리 깃발을 들고 지키게 해서 사흘밤 사흘낮을 주문을 외우며 기도를 하면은 마지막 날인 사흘째 거센 남동풍이 불어옵니다. 명심해라. 이제부터 사흘밤 사흘낮 동안 허락 없이 정해진 자리를 절대로 벗어나면 안 된다. 명령을 어긴 자는 목을 베겠다. 노공, 동남풍이 불기 시작하면 즉시 전군 총공격 명령을 내리라고 조유 장군께 전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은 자고 파도도 잠잠하니 폭풍전야의 고요함이라. 이제 오해 손권 주유 그리고 그 뒤에 빌붙은 현덕 제갈 공명한 우리 청해병사 백만의 위력을 보여주면 날이 밝으면 이 연안의 상진을 펼쳐 장강을 평지처럼 뒤엎어 단번에 공격한다. 승리는 모두 내 손에 있다. 천하는 이제 모두 이 조조의 것이 된다. 목을 씻고 나를 기다려라. 자, 그대들 내일 있을 승리를 축하며 잔을 듭시다. 예. 승승가가, 우리 군의 위용이 당당합니다만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뭔지 말해보시오. 예. 우리 회가 모두 저처럼 하나로 연결이 돼 있으니 만일 적이 화공을 해온다면 막아낼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는 이미 나도 알고 있어. 화공을 하려면 바람이 세지. 우리 군대 위치는 북서, 적군은 남동이요. 남동풍이 불지 않는 한 적이 화공을 해봐야 자기 편만 다칠 것이다. 하지만 지금 계절에는 남동풍이 불지 않소. 보시오, 비단결처럼 단단한 이 장강의 수면은 말이오. 바람아, 이런 나라! 부는 바람아, 어서 불어와다오. 바람이다, 바람이다, 남동풍이 분다, 남동풍이 분다, 바람이다. 남동풍이다. 조유 장군. 보십시오.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남동풍입니다. 불지 않을 바람이 불어오나 제갈 공명은 요술도 부린단 말인가? 아무래도 살려둬선 안 되겠다. 어서 남병산으로 달려가서 제갈 공명을 잡아라. 바로 이 군의 위용은 헐대, 바람이 일기 시작합니다. 떴소, 저 제사슬로 배를 서로 묶어 조금도 흔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군사님. 기다렸음 총으로. 장군이 어떻게 여길? 남동풍이 그때 오신다길래 마주 나왔습니다. 제갈공격! 대한군옥이 명령이다! 불어와라! 무슨 명령인지 알고 있다! 날 죽이고 싶어 부르지만 너희들 손에 죽을 제갈공격이 아니야! 돌아가서 주위에게 전해라. 오늘 밤에 남동풍이 부는 것은 천문을 읽어서 미리 한 것이지 노술을 부른 게 아니라고.
해변에 도착한 겁니다. 자랑하는 불대포 위력을 보여주마. 전은 성공이다. 적선의 좌우로 배를 바짝 붙여라. 이럴 수가. 바람이 적이었구나. 가카, 어서 배에서 피하셔야 합니다. 벽에서 벌어진 싸움은 단 하룻밤 만에 오군의 대승리로 끝이 났다. 이렇게 허무할 수가. 응? 뭐냐? 오군 병사가 추격해옵니다.
공명이나 주위의 용병술도 그리 뛰어나지는 못하구나. 내가 만일 그들이라면 여기에 병사를 숨겨뒀다가 단번에 적의 숨을 끌어놓을 텐데. 나는 이미 현덕궁의 잠수 조군이다. 널 기다렸다 조조. 여기서 쉰다. 음식 준비를 하도록. 어떠소 장군? 공명도 이 골짜기까지는 손을 쓰지 못한 모양이요. 이젠 산 거나 마찬가지요. 형님. 설마 여기까지 병사들을 숨겨놓진 않았겠지. 승상각하!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오랜만이라는 인사를 드려야겠지만 내가 여기 있는 것은 군사이신 제갈공명의 명을 받아 성상을 지기 위함이니 죽어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오. 장군, 내가 졌다는 걸 깨끗하게 인정하겠소. 옛날의 정을 봐서 이번 한 번만 그냥 놓아주지 않겠소. 부탁이요. 성상님께 입은 은혜는 백마전 뒤에서 알량과 문최복을 메어 입이 갚은 걸로 압니다. 오늘은 사사로운 인정으로 살려드릴 수 없습니다. 장군! 죽이려면 이 장녀부터 죽이시오! 승상 각하에게 입은 은혜를 난 아직도 다 못 갚았소! 장수의 인정으로 이곳을 지나가게 해주시오! 그렇다면 장군은 옛날의 은혜를 갚는다며 일부러 조조를 살려줬다는 말입니까? 군사님, 죄송합니다. 이게 죄송하다는 걸로 끝이 날 일입니까? 내 명령은 유비 대장군의 명령이나 마찬가지라고 말을 했거늘. 아무리 장군이라 하더라도 군율을 어긴 죄가 큽니다. 장군의 죄를 죽음으로 다 살겼소. 군사, 관우가 군율을 어긴 건 나도 압니다만은 우리 세 사람은 같은 날 같은 시에 죽을 것을 하늘을 두고 맹세한 의형, 아우의 죄는 내 죄나 마찬가지니 이번에 조조를 놓아준 죄를 후일 공을 세워 갚으라고 하는 게 어떻겠소, 군사? 대장군의 명령이라면 따라야 하겠지만
조장군께 명령을 내리겠소. 지금 당장 병사를 이끌고 형주로 들어가 양양성을 빼앗으시오. 양양의 유정은 조조를 도와 우리를 치료했으니 우리의 적 목숨을 걸고 싸운다면 뺏을 수 있을 것이오. 감사합니다, 군사님. 이 관우 군사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형님, 저도 가겠습니다. 저도 전부를 이끌고 형주를 빼앗겠습니다. 군사, 군사의 따뜻한 인정 고맙습니다. 무례했음을 용서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엄하게 다스리지 않았다면 관우 장군은 자책감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장군을 살리려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군사, 그대는 그것까지 생각을 했단 말이오? 이제 관우는 모든 힘을 다해 양양성을 빼앗을 겁니다. 보십시오, 드디어 형주가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형주의 양양성을 유비의 군대가 빼앗았다고 합니다. 유비가 형주를? 그래, 그랬구나. 그게 제갈 공명이 처음부터 노린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조조와 싸우게 만들어 놓고서는 그 틈을 타서 형주를 차지한 것입니다. 우리가 희생해가며 얻은 대가를 공짜로 가려차려 하다니. 형주를 놈들에게 빼앗겨버리고 나면 적벽 싸움에서 거둔 승리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가서 처부수겠습니다. 그 몸으로 괜찮겠소?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적병의 모습이 보이질 않다니. 상관없다, 멀려! 날 속였구나. 속이긴 우리가 뭘 속였단 말이오. 겁이 나면 돌아가시오. 이 나쁜 놈들, 우리 군을 들러리로 세워 형주를 가로채는 것은 도둑질이나 마찬가지다. 조유 장군, 조조와 손을 잡고 우리를 치면은 형주는 오해 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사람이 장군이 아니었소? 처음부터 이 형주는 돌아가신 유표 대수님이 유비 현덕공에게 드리고 싶다고 유언을 하신 땅이니 우리 땅이라 할 수 있어. 왜 영토가 아니오? 힘으로 하겠다면 상대를 해드리겠소만 정 그러실 작정이오? 말이 필요 없다. 쳐라! 뭐 또라느냐? 말이 안 들리나? 방통! 그래서 저 위에 있는 공병과 둘도 없는 친구인 방통이요. 여기 있는 병사들은 모두 나가기는 민병이요. 그러니 장군의 명령을 들을 리가 없지요. 이제 알겠소. 장군의 죄가 겨우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걸 알았으면 더 망신당하기 전에 어서 돌아가시오. 가만두지 않겠다. 공명, 각오해라, 공명. 공명. 주요 장군, 용서하시오. 장군을 이 지경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게 싸움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세상 이치 때문이 아니겠소? 원래 예의라고는 모르는 사람이다. 군사 진학에 관해선 저기 계시는 봉령 선생에게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하니 각하께서 일할 자리 하나 주시지 않겠는지요? 술을 조금 줄이신다면요, 봉추 선생. 예? 아이고, 나 이거 참. 선세의 철서연한 게야말로
조조군을 깬 제일 큰 공입니다. 군사가 계신데 선생까지 찾아주시니 복령과 봉추, 두 현인을 얻은 이 유비 현덕은 정말 운이 좋은가 봅니다. 고맙습니다, 봉추 선생. 너무 이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계획을 말씀드리죠. 이 형주는 동으로 손권, 북으로는 조조와 다 알고 정치 정세는 불안합니다. 이곳에만 머물러 있어서 천하를 얻을 수 없습니다. 적벽에서 대패한 조조는 남쪽을 정벌할 생각은 포기하고 이후로는 이 한중 땅으로 진출해 나갈 것입니다. 안중에는 사교 종교인 오두미도를 신봉하는 장로일족이 세력을 차지하고 이미 조조가 쳐들어올 것에 대비해 촉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총나라는 지금 다른 나라가 쳐들어올까 겁을 먹고 도움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각하께서는 즉시 군대를 이끌고 총나라로 달려가 이 땅을 막는 일을 도와야 합니다. 천하를 세 개로 나누어 다스리는 계획은 이 총나라를 얻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 무작정 군사를 일으켜달라는 건 도리가 아닐 텐데요. 난세 도리를 찾다가는 한 걸음도 나아가질 못합니다. 먼저 자리를 찾은 다음에 도리와 신의를 찾아 세상을 다스리는 게 왕도일 줄 압니다. 군사 어떻습니까? 봉추 선생 말씀대로입니다. 제가 원정군을 이끌고 가겠습니다. 아주 아주 그럴 수는 없습니다. 선생한테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거라니요? 저 사람. 수라나. 적벽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 운명 선생의 새 신부입니다. 아까 총나라로 떠날 원정군 지휘는 이 방도에게 맡겨주시죠. 다녀오겠습니다. 방통의 제안에 따라 유비는 천하를 셋으로 나누어 지배할 꿈을 이루려고 촉으로 원정군을 떠나보낸다. 공명은 본거지인 양양성의 수비를 튼튼히 하고 관우 장비 조운을 시켜 형주 각지에 흩어져 있는 세력을 하나로 모으는 데 힘썼다. 삼국지의 세계는 다시 새로운 시대의 막을 열어가기 시작한 것이다. 때는 서기 221년의 일이었다.